순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다른 바구니 5개, 빨간 공은 조금 부족한 3개, 파랑은 살짝 넉넉한 6개. 그 다음에 바구니의 공의 제한 개수는 적어도 1개, 맥시멈 3개. 빨간 거는 무조건 낱개로. 그렇다면 바구니, 서로 다른 바구니니까 바구니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A 바구니, B 바구니, C, D 이다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빨간색을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. 여기다 적고 그림 여기 마찬가지겠죠. 기억 빨간색을 먼저 넣읍시다. 빨강, 색공. 순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한 개씩 넣을 테고. 다섯 개 바구니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빨간 공을 우선 넣자. 우선 넣는다. 넣자. 그럼 여기 빨간색이 있으니까, 빨간 공. 얘 중에서 ABC가 빨간 공이다. 그러면 이 중에서 파란 적어도 한 개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에 빈 바구니, 나머지 바구니에는 무조건 파란 공이 두 개는 일단 기본 가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 선택받지 못한 남은 두 곳에 우선 파란 공을 넣자. 이거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.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 있는 거잖아. 맞죠? 그러면 얘에다가는 두 개를 넣자. 넣었어요.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 생각해 보면 이건 한 가지입니다. 한 가지. 공이 남은 거는 파란 거네개 있습니다. 지금 파랑 네 개가 남았는데 이것을 이제 이 상황에다가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해줄까 그거를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. 10이고 연습을 자 하라. 이제 추가되는 부분 최대 맥시멈이 3개라고 그랬으니까 예상되는 거 연습을 좀 해보면 나중에 지울 값이라도 이런 경우도 가능할 테고 그렇죠? 아니면 이렇게 없어지고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4개를 배열을 해서 뭐 만들든지 이두 개가 서로 다른 바구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아니면 뭐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분명 또 ABC가 구별이 되니까 다르다. 그러면 공을 색깔을 볼 이유가 없는 거지 않을까? 왜냐하면 바구니에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빨간 공이 있고 없고 그거를 지금 볼 이유는 없겠죠. 예를 들어서 파란 공을 한 개만 만약에 넣자. 파란 공을 한 개만, 아유, 지금 안 되죠. 파란 공을 한 개만 넣자라는 상황이라면, 여기다가 하나 넣느냐, 여기다가 하나 넣느냐, 여기다가 하나 넣느냐, 이것들은 전부 다 다른 경우일 거 아니야. 그렇다면, 이제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색은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, 그렇다면, 넣을 수 있는 게두 개다. 그러면 경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자라는 거죠. 1번, 흰색으로 갑시다. 1번, 두 개를 이제 붙여주는 경우. 그 다음에 2번, 두 개, 한 개, 한 개로 나눠 넣는 경우. 세 번째로, 한 개 나눠 넣는 경우. 순서는 의미 없으니까 이건 좀 쉽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? 예를 들어서 내가 소쿠리만 고르면 되지 않나? 오, 다섯 개 바구니 중에서 그냥 이제 파랑 두 개를 탁탁 넣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잖아. 얘는 특별 취급해서 한개 먼저 골라가지고 야 너는 공두개 가져가. 그럼 남아있는 4개 바구니 중에서 2개가 골라가지고 얘들은 1개씩만 주자. 얘는 또
4개 골라서 한 개씩 주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테고. 15 봅시다. 30인가요? 5. 그러면 이제 남은 파란색을 넣는 경우는 45가 되네요. 그 다음에 여기는 53은 10이죠. 그래서 다 곱하면 한 가지 450이다 라고 이렇게 작은 작은 오 빨간 파랑 된 게 좋네.